크게 답이 나는 거 아닌가? 1, 3, 5 중에 답이 없고 4번도 답이 아니라고. 2번이잖아. 아니, 저번 2번 했잖아요. 난 답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는데. 안 나와도 있어요, 선생님. 답이 아니라고 한 적. 해보겠습니다. 4 years 수년 동안 companies and countries took their rare material supply line for granted. 자, 오랜만에 복귀한 기념으로 서현이가 해석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 문장 깔끔하게.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말하세요. 신고지, 신고지. 수년 동안 회사가 우리 당연하게 어쨌든 네, 그쵸. 보면서 하냐 그거를.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하게 여기다네요. 그치. 회사들이랑 나라들은 그들의 희귀금속 공급선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대. 자, unaware of, 알지 못한 채로. 알지 못한 채로 뭐를 몰라? Of the material maker of their product. 그들 제품의 재료 구성을 모르는 채로 희금속 공급선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대. 분사 구문이네요. 실제로 2011년에 Congress 누가? 의회가 force 강요했어. The US military 미국군에게 뭐 하라고 강요했냐면 to research 조사하라고 강요했대. 뭐를 조사해? Its supply chains 그것의 공급 chain 연수? 뭘까 그러면? 푸드체인이 먹이 사슬이다? 그럼 서플라이 체인은 뭔가? 공급 사슬. 어떻게 해석해 가장 자연스러워? 공급 체계. 공급 체계를. 왜냐하면 The Pentagon was having difficulty determining which advanced materials it need. 왜냐하면 펜타곤이 was having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야? Determining. 디터마인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래. 무엇을 결정하느냐? Which advanced materials in need? 어떤 advanced metal? 어떤 게? 어떠한? 이점. advanced. 이점. 어떠한 이점 있는 금속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래. 이점이 있는 게 뭔 소리야 그러면 승원아? 장점이 있다. 응? 장점이 있다. 뭐야? 어드밴스드가 진보하다. 진보한 아니야? 이점이 아니라? 진보하다 아니야. 어, 왜 이점이라고 했어? 어드밴티지. 네. 진보된 거니까 첨단 금속이겠네 그러면. 진짜라고 세 번을 물어봤는데 귀엽고. 자,
어떤 첨단 금속이 필요한지 확정짓기 위해서 의회가 군인한테 그것의 공급망을 연구하라고 했대. 무엇의 공급망이야? 희금속에 대한 공급망이겠죠. As the material that make up product components to have become more varied and complex. 자, 물질들. 무슨 물질들이야? That make up product components. Make up. 저번 중간고사 때 나왔네, 낚시 문제로. 뭐야? 구성하다네. 화장은 아니죠. 자, 뭘 구성하는 물질들이야? Product component. 정렬? 프로덕트 컴포넌트. 컴포넌트. 프로덕트. 물질. 제품의 부품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그럼 여기 동사 자리여야겠네. 투부정사가 못 오겠네. 제품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더 뭐해짐에 따라?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Those who rely on sophisticated hardware can no longer afford to remain in the dark. 어떠한 사람들은? 어디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야? Sophisticated hardware. 정교한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can no longer afford to remain. 뭐 할 여유가 없대? 뭐 할, 더 이상 뭐 할 여유가 없어? remain. 상기할. 그건 remind 아니야? 남기. 아, 있다네. 남아있을 여유가 없대. In the dark, 어떻게? In the dark. In the dark가 너무 오늘 없어? 네. 아. 무지한 채로입니다. In the dark는 무지한 채로예요. 무지한 채로 더 이상 남아있을 수는 없대. 왜? 왜? 재료가 복잡해지니까, 나와있잖아. 재료가 더 복잡해지니까 정교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지한 채로, 알 수 없는 채로 남아있을 여유가 없대. 이제 corporate and government 누구랑 누구는? 기업과 정부의 리더들은 are realizing, 깨닫는데. 자, 뭘 깨닫냐면 How important rare metals are.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데 희금속이. 자, 문법 문제 풀 때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딱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물어보는 거야. 여기 지금 비동사 are의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 맞죠? Indeed, 실제로 Efforts to secure rare metals have sparked a war over the periodic table. 자, 무슨 노력? To secure rare material. 희금속을? 확보해. 확보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알고 있는 뜻으로 한 거야. 희금속을? Secure. 희금속을 보호하려는 노력들, 즉 희금속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은 have sparked 뭐 했어? 뭐 했어? sparked 촉발시켰어. 전쟁을 over the periodic table. 주기율표에서. 뭔 소리야?
주기율표주의의 전쟁을 촉발시켰대. 주기율표가 화학이지. 화학손. 주기율표에 무슨 원소가, 무슨 원소랑 무슨 원소가 있어? 나트륨. 금속 비금속인데요? 오. 문과 이과야? 희금속이라며. 그럼 이 희금속도 결국엔 주기율표상에 있겠네? 아니야? 주기율표를 둘러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희귀금속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실제 시험대비였으면 여기에 밑줄 쳐놓고 함축적인 의미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희귀금속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다. 가 되겠지. In offices from Tokyo to Washington DC. 어디에? Offices. 사무실 아니야. 자, 오피스. 사무실 말고 폴리스 오피스, 포스트 오피스. 그럼 여기 오피스는 뭐야? 세 글자로 늘리면? 관? 세 글자로. 관? 관공서. 도쿄에서 워싱턴까지의 관공서. 그리고 in research, 연구소야. 그리고 development labs, 개발 연구실. From Cambridge, 매사추세츠에서부터 바오토, 차이나까지. 그리고 in strategic command center. Strategic Command Center. 전략? 지휘? 지휘 본부네요. 전 세계에 있는 전략 지휘 본부에서. 자, 세 가지 장소가 나왔어. 자, 세 가지 장소가 나왔어. 도쿄에서부터 워싱턴까지의 관공서들. 그리고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서 중국의 바오토우에 있는 연구실과 개발 연구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전략 지휘 센터 본부에서. 이런 장소에서 New Policies and the Launching of Research Program. 새로운 Policies 정책과 연구 프로그램의 런칭. 시작. 시도는 are ensuring. 뭐 하고 있어? ensuring. 가능. 가능. 수반하다. 수반하다? 네. 아니요. 자. 뭘 인슈어링 하고 있는지 볼게요. 국가가 have access. 뭐 한대? 국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인슈어 가능하게 하다죠. 가능하게 하는. 자, 어디에 접근하는 거야, 당연히? 어? 맞는 것 같은데? 어디에 접근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국가들이 지금 뭐 얻으려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희귀금속 얻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희금속에 대한 접근이겠지. 자, The struggle for minor metals. 마이너 메탈로 바뀌었네요. 희귀금속이 비주류 금속에 대한 struggle. 무엇은? 어? 싸움? 좀 더 고3이니까 고급진 말로 분쟁. 분쟁은 imminent. 임박하지 않았다. 임박하지? 않았대. It is already here. 이미 여기에 있대.
그리고 is shaping 형성하고 있대 관계를 형성했대 between countries 국가들 사이에 관계를 이미 형성했대 마치 갈등처럼 over 마치 갈등처럼 over other resources 다른 자원들이 했던 것처럼 바로 자 옛날에도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어 그치? 이 사람 뭐 있었어 대표적으로? 우리의 동아시아사 희망 복구 자원을 둘러싼 땅을 둘러싼 게 아니라 몰라요 뭐가 있었어? 자원이 잘했어 금속을 자원이 잘했네 금속을 가진 어떠한 금속을 얻으려고 독점하려고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중 하나는 아편전쟁이 맞긴 해 맞잖아 그때는 이 금속이 돈이었거든 아니잖아요 물질이 하자였어 영국이 이 금속이 너무 많이 중국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아편을 유출한 거 아편을 대신 지불한 거잖아 무슨 금속 때문이야? 은 옛날엔 은으로 다 했잖아 그래 별거를 그치? 옛날에도 그랬듯이 다른 자원들도 갈등이 있었듯이 현재는 희금속으로 이미 전쟁 중이래 뭔 전쟁? 희귀금속을 더 많이 얻고 싶어하는 전쟁이겠지 자 예에 대만 예시는 아니지만 최근에 하나가 있었어 중국에서 이거를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한 적이 있었어 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한테요? 전 세계에 너네 히토르라고 들어본 적 있어? 히토르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없어? 들어본 적 있는데 뭐 뭔지 모르겠어요 희토류 전자제품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어 얘 조금만 있어? 근데 중국에서 90%를 생산해 왜냐면 희토류를 만들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해 첫 번째 일단 희토류가 있어야 돼 두 번째 희토류를 만들면 반드시 엄청난 환경오염이 생기거든?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권력자마다 필요해 세 번째 그거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국 전 세계적인 범지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 그 지도자가 딱 중국이잖아 희토류가 있다라는 건 웬만한 나라가 다 희토류가 있어 근데 환경오염을 쌩까고 전세계에서 환경오염이라고 말을 해도 그거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이 필요한 사람은 중국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희토류를 가지고 어? 너네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못살게 굴면 우리 희토류 수출 안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야 실제로 물론 희금속은 아니지만 근데 얘도 금속이긴 해 그 나도 아까 살짝 봤는데 악티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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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티늄 알아? 네? 악티늄 알아? 일상이야 악티존 알아요 어? 악티존 그게 뭔데? 악티늄 같은 악티늄 그게 악티늄 원소래 금속이래 얘도 희금속이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희금속을 가지고 전쟁 중이라는 거야 이미 알고 싶은 말은 자 그래서 문법 문제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질문 얘 접속사야 관계대명사야? 네? 얘 접속사야 관계대명사야? 뭐예요? 4번 밑에 아 얘 관계대명사인데 접속사? 접속사 같아 아 접속사 아니잖아 관계대명사 왜? 뭐가 빠졌는데? 시가 빠졌는데 뭐? 어 아닌가? 접속사 아닌가? 접속사죠? 아니, 접속사는 그런
네. 한번 볼까요? 5번? 디드 말하는 거 맞지?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더러워? 디드 맛있게 생겼어. 디드가 맛있게 생겼다고? 네. 뭐가 말도 안 돼 그러려고? 앞에 일반 동에서 하나가 안 된 것이라고 그러면 괜찮겠네. 5번이고? 세종사네요. 진짜요? Shape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겠네. 다른 그 다른 자원들이 관계를 형성했던 것처럼 이미 관계를 형성 중이다. 그러니까 did로 받는 것 맞겠네요. 학교 시험에서 바뀌어서 넣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러면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래. 승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어떻게 골라야 돼? 일단 주어진 문장 읽어봐야겠지. While richer countries may have the economic resources to adapt to many of effects of climate change. 이 문장을 해석했을 때 이 문장 앞에 반드시 무슨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돼? 더 부자인 나라들이 경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to adapt to many of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많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래. 그럼 이 앞에 반드시 뭐가 언급이 돼 있어야 돼? 기후 변화가 언급이 되어야겠지. 그쵸? 이 앞에는 기후가 변화한다는 게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 뒤에는요. 자, without significant aid, poor countries will be unable to implement preventive measures, especially those that rely on newest technology.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새로운 기술 뭐? 네,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 몇 학번 한번? 얘가 조금 어렵다. 삽입 치고.
겨우 번은 아닌 것 같아요. 1, 2번 하기는 너무 못번 성원이 몇 번? 이소라? 저도요. 대성아? 완전 잘이지. 자, 주어진 문장 한 번 더 정리하고 갑시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은 경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어. 무슨 자원이냐면 To adapt to many of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뭐 할 수 있는 자원이야? To adapt. 적응, 적용. 응이야, 용이야. 응이죠. 응이죠. 어댑트니까 자, 기후 변화에 많은 변화에 많은 효과에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Without significant aid, poor countries will be unable to implement preventive measures. 송아, 네. 해석해 볼까? Without 부터 measures까지 모르는 단어는 다 알려드릴게요. 이건 무슨 중요한 일인가요? 자, 중요한 일. 상당한 일이죠. 또 빨리 해석해 앞에서도 단어 안 나가면 되잖아. 상당한 상당히 가난한 민족이나 아니면 아니에요? 지금 원의 의미는 without 뭐야? 뭐 없이요. 품사가 뭐야? 품사가 뭐야? 품사가 뭐야? 분다? 분다고 아니에요. 품사가 뭐냐고, 품사. 1번 동사, 2번 전치사. 전치사죠. 전치사죠. 상당한 원조가 없다면 더 가난한 나라들은 will be unable to implement. 뭐 할 수 없을 거래? 임플레먼트 시행하는 네, 시행할 수 없을 거래 예방적인 measures 조치들을 시행할 수 없을 거래 특히 특히 어디에 의존하는 거야? 새로운 기술에 최신 기술에 의존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없을 거래 부자 나라는 대응할 수 있어. 근데 가난한 나라는 대응 못해. 특히 최신 기술에 의존하는 것 방 조치로는 대응 못해. 한번 볼게요.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will fall most heavily upon the poor of the world. 기후 변화의 효과는 영향은 will be fall most heavily upon 뭐 할 거래? 가장 무겁게 fall upon 뭐 할 거래? 네, 떨어질 거래요. 떨어질 거래. 어디에? The poor of the world. 전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들. 이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가장 무겁게 떨어질 거래. Regions, 지역들 such as Africa.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들은 could face 직면할 거래 severely compromised food production. 뭐에 직면할 거래? 심각하게 훼손된 음식 생산을
심각하게 훼손된 음식 생산을 마주칠 거고 and water shortage 또 뭐를 마주칠 거야? 물 부족을. 반면에 coastal areas 해안가 지방은 남쪽에 있는 혹은 동쪽에 있는 혹은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서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will be at great risk of flooding. 뭐 할 위험이 있을 거야? 홍수의 위험이 있을 거래.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부족할 거고 해안가인 아시아 쪽에서는 홍수의 위험이 있을 거래. Tropical Latin America, Tropical Latin America는 will see 볼 거래 damage 피해를 to forest 어디에? 숲과 agriculture areas 농업 지역에 피해가 있을 거래. Due to drier climate 뭐 때문에? 가뭄 때문에. 더 건조해진 기후 때문에 열대 라틴 아메리카는 가뭄, 숲과 농업 지역에 피해를 입을 거야. 반면에 사우스 아메리카는 바뀔 거래. In precipitation patterns. 가뭄 패턴이 바뀔 거래. And disappearance of glaciers. 빙하의 소멸은 will significantly affect 분명히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래. Water availability 물의 이용 가능성을. 자 지금 계속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끼치고 말하고 있어. 그치? 첫 번째 아프리카, 두 번째 아시아, 세 번째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 사우스 아메리카까지 기후 변화가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어. 그렇지? 나열하고 있어. 자, 이것은 raises 뭐 한대? 떠올린대, 등장시킨대. Fundamental issues 근본적인 문제점, 논쟁점을 뭐에 대한? Environmental justice 환경 justice, 정의 아니야? 환경적 정의라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슈를 등장시켰대. In relation to the impact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자, 뭐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힘과 관련해서 in on environmental policy 환경 정책에서 on a global scale 글로벌 스케일 세계적 규모로 이것이면은 당연히 앞에 있는 얘를 가리키겠지. 이것이니까 이거라고 하잖아. 그치? 이소라.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언급하는 거야. 앞에 뭐 언급됐어? 그냥 기후가 바뀌면 영향이 생긴다. 가 끝이잖아. 근데 뭐에 대한 이슈래? 뭐와 관련된 이슈야? 갑자기 정치 경제 얘기가 탁 튀어나오네. 저 정치랑 경제 관련된 얘기야? 아니 그냥 자연에 관련된 얘기야? 빙하가 녹아서 쓸 수 있는 물이 적어져. 날이 더워져서 숲이 말라가. 아시아는 홍수가 많이 발생돼. 이거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야기 아니면 자연적인 이야기야? 자연적인 이야기야. 그치? 자연적인 이야기가 경제적인 거에 관련이 있대. 말이 가는데? 안 돼요. 경제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는 상당한 원조네, 도움이네.
이해돼? 근데 왜 그런 표정이야? 요 개념을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풀 수 있어요. 환경적 정의란 게 뭐야? 배운 적 있어? 배운 적 없어. 환경을 오염시키면 환경을 정화하는데 돈을 내야 한다는 소리야. 오케이?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a term used for framing global warming, is an ethical and political issue. 자, 기후 정의의 개념은 is a term, 용어입니다. Used for framing global warming. 글로벌 워밍을, 지구 온난화를 뭐로 보는 정의야? Ethical and political issue. Ethical, 윤리적이고 political, 정치적인 이슈로 보는 용어에 뭐가 아니라 purely environmental, 순수히 환경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환경적 정의라는 건, 기후 정의라는 건 단순히 환경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거래. 이거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내신 대비 때도 한번 더 할 건데 기후 정의라는 건 뭐냐면 잘 사는 나라가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소리야. 환경적 정의라는 건 환경을 오염시키면 정화하는 데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소리야.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인 것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경제적인 것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뭐냐면 못 사는 나라들은 피해가 더 커. 그치? 왜? 도움이 없으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못 사는 나라들은 더 커. 그러니까 잘 사는 애들이 돈을 더 많이 내라는 거야. 같이 오염을 시켜도 잘 사는 애들이 돈을 더 많이 내라는 소리야. 못 사는 애들보다. 그게 기후 정의야. The principles of climate justice imply an equitable sharing. 기후 정의의 원칙은 뭐냐면 an equitable sharing 뭐야? equitable 공평한 분배야. Both of burdens of climate change and the cost of developing policy response. 자, 뭐에 대한 공평한 분배야? 기후 변화에 대한 burdens 부담과 cost of developing policy response 정책 대응을 개발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공평하게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 지금 저기 별 3개 넣었지. 승원아, 네? 나 여기 이퀄로 바꾸고 싶어. 이퀄이요? 어, 이퀄의 뜻은 뭐야? 전대하다. 어? 동등하다. 동등하다. 동등한. 아니에요? 그쵸. 네. 바꿔도 되는데? 그러면 어. 안 되죠. 왜 안 돼? 이제 선이 여서
오. 하면 equal은 어 뭐야 왜 쿠팡?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어 유의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둘 다 equal로 시작하잖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코이 아 이코이 처벌 평등과 공평의 차이점이 뭔데? 생윤 유사 평등은 이제 평등과 공평의 차이점이 뭐야? 이제 다 똑같은 그냥 싹 다 엄청나 공평은 다 엄청이 된다. 공평은 적당히. 너네 혹시 평등과 공평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배워본 적 있어? 평등과 공 윤사. 네? 생윤 윤사 배운 적 있어? 평등과 공평. 평등은 다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 공평은 그 규칙에서 봤을 때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평등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시는 요거야. 야구 경기를 관람할 건데. 그게 봤어요. 아, 저 알아요. 그거 그 이거 발높이. 어, 발높이. 평등은 애 키가 상관없이 다 똑같은 발높이를 제공해 주는 게 평등이에요. 애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면은 아,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그게 평등이야. 근데 공평은 키가 낮은 애한테 더 주는 거야, 발판을. 그래서 다 볼 수 있게. 발판을 키 큰 애한테도 주고 적당한 애한테도 주고 작은 애한테도 줘서 똑같은 거를 제공하면 얘는 평등. 그런데 상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다르게 줘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야구를 관람할 수 있게 하면 얘는 공평이야. 죄송한 일에 평등과 공평. 그러니까 기호 정의가 뭐야? 못 사는 애들은 돈 조금만 부담하고 잘 사는 애들이 많이 부담하자는 거잖아. 그럼 평등이야, 공평이야? 평등. 평등이면 얘라니까. 평등이면 현착 정의라고. 기호 정의는 잘 사는 애들이 많이 부담하고 못 사는 애들은 부담하지 말자야 거의 사는. 왜? 잘 사는 애들이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거 아니야? 맞지? 네. 못 사는 애들은 기후 변화할 힘도 없어. 걔네들 에어컨 못 틀잖아. 여름에 에어컨 틀면 오존층 파괴돼서 지구 멸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 파괴를 더 많이 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게 기후 정의인 거야. 그러면 공평이겠네. 평등이 아니라 이퀄로 바뀌면 큰일 나겠네. 근데 단어가 비슷하니까 바뀌어서 나올 확률이 좀 있겠지? 그러면 이 자리 equitable 대신에 partial은 부분적인 맞는 거 아니에요? 돼? 그럼 impartial은 둘 중 하나는 공정하니고 둘 중 하나는 불공정하니야. 뭐가 공정하냐? 분명 색깔. 임이라는 반대가 붙었는데? 임은 원래 부정이잖아. 어?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파셜이 편파적이니요. 파셜의 부정이니까 얘가 공정한 몸이나 얘로도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얘로는 못 바뀐다. 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평등과 공평은 다른 겁니다. 평등 외치는 순간 환경적 정의예요. 얘, 여기는 이것만 잘 머릿속에 박아놓으시면 돼요. 주제. 기후가 바뀌면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가난한 나라는 대처할 힘이 없다. 그래서 부자 나라들이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 그게 기후 정의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 3분 정도만 쉬고 화학입니다. 화학 지문이요. 화학 지문입니다. 승원이 화학 진짜잖아. 네 친구잖아, 승원이. 네. 다 물어볼 거야, 오늘. 오, 유기화학이네요, 나온 지문은. 화학을 지원했는데. 아니, 그래서 몇 점인데? 모의사 몇 점인데? 왜 점수를 안 보네, 한 명도? 말할 수 없는 얘기 있어. 몇 점인데? 조심하다고 말하네. 몇 점이야? 박성은? 몇 점이야? 말했어. 말해야 돼.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세요. 방금 카톡으로 보내. 말하면 지구였어요. 강희솔. 네? 몇 점이야, 모의고사? 카톡으로 보내, 지금 당장 그러면. 아, 네. 뭔? 아니, 다 왜 이래, 고3이 되니까. 아니, 영어 듣기 하는데 막 의자를. 계산해서 막 많이 탄다니까. 맞아요. 벌써 몇 점인데? 저요? 듣기 세 개 틀렸으면 한 80. 뭐였어요? 5? 뭐야 그 반응은? 그건 듣기 다 맞으려는 점수. 조동원 빨리 점수 보내. 알아서 내리겠어. 말하는 지구였어. 말하는 수학은 좋은데 왜 영어는 안 보내. 말하는 수학은 100점이야. 아니 그거보다 안 좋은 점수인 거야? 네? 그거보다 안 좋은 점수인 거야? 아마 그 돌겠네. 장난할 수 없어지 뭐. 내가 지금 두려워. 남자의 말에 진짜 많이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눈 깜짝했는데 그런데 100명 10점 이걸 이렇게 좀 쭈뿌렸어. 진짜 한국 오봤어? 어 찍었는데 오 불편 몇 명? 몰라요. 학교에서 50원 넘어. 너무 하기 싫은 거 같아. 그 시험이요? 지금 마지막에 50원 너무 나오죠? 어 3구 두 개 앞에서 공수가? 어 누가 안 넘고? 공수라 3구 두 개 앞에서 50이 안 넘어. 아 그거 성적표 나왔어요. 무슨 성적표? 그거 등수 등수저 55등입니다. 어 너 55등인데? 어? 어 받았어. 너 쟤보다 낮아? 아니요 얘보다 높아요. 35등까지가 정상급이라고. 너 몇 등인데? 36등. 저 받았다니까. 잠깐 당신 점수가 35등? 보여드릴까요? 35등? 네. 방금 몇 등이야? 나는 점수에 불안한 자신이 등수 말하면 내가 점수 유추할 수 있어. 그니까 안 알려줘. 그럼 몇 점인데? 그것도 안 알려드릴까 근데. 13번은 맞았니? 13번이 뭐예요? 아 그거 1번인 거? 틀린 문장 개수 보기. 아 그거 맞췄어요. 오 찍었는데 왠지 3번 같아서. 너가 35등? 36등? 제가 46등이에요. 17등과 있는 거 17등 따도 있는 거예요. 55등? 네 죽어야지. 그래서 저랑 한 번씩 차이 안 나요? 근데 그러면 너 몇 등? 46. 둘째는 나랑 10명? 얘랑 나 사이에 10명? 어? 댓글이 나 점수 좁긴 해. 점수 폭이 이번에 근데 83, 40, 20인가? 30, 30이요? 아닐걸요? 수행 평가 몇 개 받았네? 3개. 3개? 그럼 20, 20 이거 그대로 그 저희 그거 듣기가 15점인데 20, 20 25, 25, 15, 15, 20일까 그... 그러면? 예? 지필이 30은 절대 안 들어갈걸? 25일걸 지필? 많이 들어가면? 100점, 100점을 20, 100점 25점 되는 거니까 20, 20 기억이 그래도 80점 아니에요. 그러면? 79.5점. 거셈도 못해 이제. 80점이네. 아직 몇 점인데? 몇 등인데? 그거는 알려줘. 몇 등인데? 네? 그건 몇 등인데? 네, 없네요. 잘 봤어요. 아니 진짜 몇 점인데? 카톡으로 보내 빨리. 네? 카톡으로
카톡으로 보내. 저희 엄마도 보내. 가방 뒤집으면 성취표 나오는 거 맞지? 네? 가방 뒤집으면 성취표 나오는 거 맞지? 잠깐 볼게요. 저 생일 잘 왔어요.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15등이요. 오, 근데 생일은 몇 명 보는데? 많이 보는 거 같은데. 170명. 몇 등인데요? 17등, 18등, 15등까지가 있는 거입니까? 동아시아 산등? 10대. 오, 근데 몇 명? 10명밖에 안 와요. 왜 그런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아니, 저는 자신이 있었는데. 동점자 나오면 1등급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동아시아 산등? 왜? 아니, 그 동점자 없을 거야. 벌써 몇 점인데? 네? 몇 점인데? 방금 바꿔야 되나?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따 가방 뒤져야겠다. 수학은 잘 봤어? 그러니까 국어 학원만 다녀서 국어 많이 써. 아유 이놈들아. 모의고사는 몇 점인데? 그건 말해도 되잖아. 이런가요? 어. 최하점. 최하점? 우리만 최하점이라고? 아니요. 살면서 받은 것 중에 최하점이라고? 네. 몇 점인데? 안 할래요. 한 3, 4등 정도겠죠, 우리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23강의 1번이네요. 23강은 1번, 2번이 들어가니까 23강은 1번, 2번 하면 되겠네요. 죽어야지. 아니 왜 죽어? 아직 한 달이만 하는데. 한숨이 들어온다고.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빨리 풀어봅시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 제목으로 질문해서 답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인터넷에서 싸움 받을 수 있잖아. 그 정도는 아무렇지 않아요. 전쟁 내 생활. 이게 왜 바로 안 나와? 첫 문장부터 나오는데. 첫 문장부터 아니고. 도대체 첫 문장부터 아니고. 제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내는 거지. 중간부터 보면 뭔가 나와. 제목이면 가운데 조금 밑에부터. 모의고사 웬만하면 후발식 아니면 미발식. 제목이 뭐였지? 아, 너무 쉽다. 이런 데가 50원이었어. 아, 근데 무슨 근거로 읽 거야? 근데 첫 번째 문장만 읽고 풀기엔 너무 위험해. 맞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읽어?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근데 이거 너무 예쁘잖아. 아, 몰라. 여기도 있잖아. 너무 예쁘잖아. 몇 번이야, 이 소라? 너무 예쁘잖아. 홀수 애작소예요. 자연수예요. 자연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예쁘잖아. 그냥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그냥. 아니,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맞아, 몇 번이야? 저요? 어. 맞죠. 아닌 거 같은데. 몇 번인데? 손가락으로 원래 표시해. 짝수예요? 아니요. 정답 진짜로. 공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이지와 다이다. 아니 아니라 이게 고1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지문이 아니라 유기화학이라는 게 고1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Organic Chemistry 유기농 과학이라고 하는가? 유기화학이죠. 유기농 화학이 아니죠. 유기화학은 is a part of chemistry, 화학의 부분이에요. That is concerned with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compounds of carbon, 탄소, 화합물과 탄소, 화합물과 관련 있는 학문이에요. 유기화학은 탄소랑 관련 있대. 탄소와 관련된 화학이야, 유기화학은. That one element can come and the whole division is evidence of carbon's pregnant mediocrity. 한 개의 원소가 can command 뭐 한다는 것은? command 명령한다는 것은? 명령하다? 차지하다. 차지한다는 것은? A whole division 전체의 분야 전체 분야를 차지한다는 것은 한 개의 원소, 즉 탄소가 한 개의 원소가 전체 분야를 차지한다는 것은 is evidence of carbon's pregnant 뭐래? 증거가 증거래요 of carbon's pregnant mediocrity 탄소 탄소의 풍부한 범용성에 대한 증거래 죄송합니다 범용성이 뭐야? 성훈아, 범용성이 뭐야? 이 사람 몰라요. 범용성. 성훈아, 범용성이 뭐야? 범용성이요. 어.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아주 넓은 거죠. 오. 좋습니다. 오.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넓다라는 걸 의미한데, carbon 탄소는 놓여 있대. 어디에 놓여있어? The midpoint of the periodic table 주기율표의 가운데에 놓여있대 그쵸? 나도 알아 문과인 나도 알아 수, 셋, 리, 대, 공, 탁 가운데 있네 그쵸? 왜? 20번까지 외우잖아 그쵸? 주기율표의 가운데에 놓여있어 주기율표는 뭐냐면 The chemist map chemist map 케미스트가 누구야? 화학자들의 지도래 of chemical properties 화학적인 재산? 화학적인 재산은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 소유물 재산? 재산이요? 네 소유물 소유물 되잖아요 property 재산 재산밖에 없는데 1번 재산 2번 화학적 재산이 뭔데 그러면 property 뭐야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 property는? 가치 뭔데 화학적 가치 뭔데 화학적다 화학적 성질에 대한 지도겠지 주기율표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여있잖아 몇 가로 아니야? 맞아요 of elements 원소들 자 탄소는 주기율표 가운데에 놓여있고 그리고 largely indifference 뭐하대? 1번 무관심 무관이야? 아닌데 1번 무관심 일단 무관심으로 해석해볼게 그러면 그 무관심하대 관계에 무관심하대 It enters into 그것이 들어가는 자 이거 이과가 유리해 탄소는 자기가 들어가는 곳에 관계에 무관심하대 무관심하다는 건 뭐야?
관심이 없다라는 건 뭐야? 이 어렵다. 시간. 자, 직무한다. 너 뭐 먹을래? 나 메뉴에 관심 없어. 그럼 뭐야? 안 먹고 싶다. 너 뭐 먹을래? 나 메뉴에 관심 없어. 다 먹을 수 있다? 어, 다 먹을 수 있다잖아. 아니야? 그게 신경을 안 쓰겠다는 소리잖아. 메뉴가 뭐든 상관 안 쓰겠다는 소리잖아. 그치? 개의치 않는 일이에요. 크게 개의치 않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관계에 크게 개의치 않는데 자, 뭔 소리야? 들어간다는 게 뭔 소리야? 원소가 다른 원소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 결합하는 거네요. 결합하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데 탄소라는 애는 주기율표의 한가운데 놓여있고 결합하는 데 있어서 크게 개의치가 않는데 이과 이해되지 바로? 네. 문과 이해 안 되지? 되는데요. 돼? 네. 난 이해 안 됐어 맨 처음에. 난 주기율표 몰라가지고 그 주기율표 보고 화학 공부 잠깐 했어. 화학 알아? 통합과학도 배웠어. 난 배운 지 좀 돼가지고 통합과학 그 한 얼마 안 됐으니까 배웠지. 맨 마지막 껍데기에 먼저 몇 개 있어? 마지막. 탄소, 탄소. 탄소요? 어. 4개. 4개예요. 그쵸. 4개가 있으면은 결합이 쉽다라고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상. 103개 아니야? 103개 아니야, 소탄소는? 다 주기율표 하지 마. 말하는 줄 알죠. 다 말할 수 있어? 아니요. 자, in particular. In particular. 특히. 그것은 is contained to bond. Contained는? 매니지네요. 기꺼이 결합한대. To itself. 누구와? 자기 자신이랑 결합한대. As a result of its mild and unaggressive character. 자, 뭐에 대한 결과로? 그것의 mild. Mild. 맛이 mild해. 뭐야? 순한 거네. 순하고 unaggressive 공격적이지 않은 특성의 결과로 자, 순하고 공격적이지 않게 다른 것들과의 결합에 있어서 개의치 않는 거네. 그러면 순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성격의 결과로 it is able to form 형성할 수 있대 chains and rings 뭐랑 뭐를? 응? 고리를? 사슬과 고리를? 사슬과 고리로 하면 되겠죠? 자, 무슨 사슬과 고리야? Startling complexity. 놀라울 정도의 복잡함. 복잡성을 가진 사슬과 고리를 형성할 수 있대. 이러한 성격들 때문에 사슬과 고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사슬과 고리의 특징이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거야.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것은 뭐냐면 정확히 유기체들이 필요한 거래. If they are to be regarded as being alive. 그들이 are able to regarded. 여겨진다면 뭐로써? 살아있는 것으로.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유기체들이 정확히 필요한 거래. 그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지려면. 이 소리 이해? 그리고 따라서 the compound of carbon 탄소 화합물은 are the structural and reactive infrastructure of life. 그래서 뭐래? 탄소 화합물은? 자, 이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거는 유기체가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따라서 이 탄소 화합물은
반응적인 하부 구조래. 삶의 하부 구조래. 복잡한 거는 유기체가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따라서 이 탄소 화합물은 반응적인 하부 구조래. So expensive are the compounds of carbon currently numbering in the millions that it is not surprising. 승훈아! 좋아요. 그럼 누구 시킬까? 우리 선생님. 승훈아! 누구 시킬 것 같아? 안 보고 있을 수 있죠? 네, 주어 찾아봐. 어디요? So부터 시작하는 이 마지막 문장에 주어를 찾아봐. 주어요? 네. Expensive. 오, 너무 형용사처럼 생겼다, 그치? 네. 네. 이소라, 주어 뭐야? 빨리 찾아. 길어요? 네. 오. 가주어 진주어예요? 아니요. 아니. 몰라요. 아니 왜 바로 포기하는 거야? 찾았어, 설마? 네? 오, 주어는 뭔데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만 해석해봐. 어디까지? 아, 향수 화학물은 너무 광범위해, 너무 익스텐시브가 광범위하다요? 익스텐시브. 그렇죠, 광범위한 거죠. 소대시네요.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되는 자리겠죠. 그러면 여기 자 소대에서 소 형용사 부분이 문장 맨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 자리 바꿔 주어야 합니다. 탄소 화합물은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It is not surprising. 놀라운 것이 아니래. 뭐가 놀라운 게 아니냐면 The whole range of chemistry. 화학의 전체 가지가 화학의 전체 분야가 has evolved, 발전됐다라는 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래. For their study. 그들의 연구를 위해서 발전됐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has developed, 발전시켰다는 것도 놀라운 게 아니야. Special techniques, 특수한 기술과 체계, 명명법에 대한 체계, 그리고 attitude, 태도 1, 태도 2. 사고를 발달시켜 온 것은 놀랄만 하는 일이 아니래. 자, 얼마나 광범위하면 현재는 그 수가 100만에 다다른데. 탄소 화합물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현재 그 숫자는 100만이고 너무 광범위해서 화학의 한 분야가 그것의 연구를 위해 발전되어 온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래. 당연하다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문법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 반드시 형용사 자리예요. 그래서 얘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 It, that, 가주, 진주, 어니까
똑사 차이겠죠? 소대세 대신? 네. 소대세 대신 접속사야? 관계대 명사야? 접속사가 아니에요. 네, 접속사입니다. 다시 접속사. 네, 둘 다 위치로 못 바꾸는 접속사예요. 네, 여기는 이 정도만 보고 오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탄소화합물이 참으로 좋으니까 화학의 한 분야를 다 발전시켜왔다네요. 그럼 그거랑 관련된 건 되겠네. Organic and Inorganic Chemistry 유기 그리고 비유기화학 비유기화학 아예 언급도 안 됐어요. Diverse use of carbon compound 아예 언급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 땡땡 Discipline 단맞춘 승원아 디시플린 네 디시플린 디시플린이요? 네 이거 다 맞춰도 디시플린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선택을 못해요. 아 구별하다 오? 오? 묘사하다? 묘사하다? 형은아 디시플린 학문 학문, 학문이잖아. 학문. 자, 뭐에 헌신하는 학문이야? 유기, 탄소화합물에 헌신하는 학문이네. 헌신한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전념하는 거네. 그렇죠? 자, extreme complexity 극도로 복잡하다. 아주 괜찮은데 왜 유기화학이 공부하기 어려울까? 안 나왔어요. 답 못해요. Carbon's amazing ability to transform itself to other elements 이런 내용도 아니었어요. 카본이 능력이 대단한 건 맞는데 자기 자신을 다른 원소로 변환시키는 능력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2번입니다. 어, 너무 쉽다. 보락스에 대한 내용이래. 내용 엔진에 12초를 볼 수 있겠죠? 보락스요? 네, 보락스에 대한 내용이네. 보락스가 뭔지 몰라도 그냥 보락스로 해석하면 되겠죠. 12초 드릴게요. 시작. 끝. 어, 30초 더 줄게. 거꾸로 읽으면 되죠, 항상. 내용의 지금부터. 5번? 이거 아닌데? 4번? 5? 5? 5? 어? 왜? 답이 없는 것 같아? 밖에 없어요. 맞아. 3번? 3번? 모르겠네. 3번이라고? 세이프하다네. 아, 약간 이런 거 맞히고 이런 거 틀려서. 이거 틀려가지고 진짜 안 맞아. 보락스 is safe. 보락스는 안전하다네. 우리가 보락스가 뭔지 몰라도 보락스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잖아. 보락스는 안전하다네. 아, 이런 거 틀리세요. 진짜 맞지. 어려워 다 맞히고 이런 거 틀리. 아,
맞아. 찍은 거 맞잖아 그 정도면 그냥 찍었는데 우리 봤던 거잖아. 보락스 뭐야 그러면? 보락스요? 낙스 아닌가요? 들어본 적 있나? 봉사? 봉사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봉소 봉사 봉소 들어봤어요. 그건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 아니야? 난 봉소랑 봉사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야? 검색해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빨리 해봐. 난 원래 궁사로 알고 있거든? 그 청소하는 세정제 궁사 곰팡이 죽이는 거 알고 있어? 화학산나트륨 궁산나트륨 또 왜 나와? 화학식 에비... 근데 수엘립의 궁소니까 다르지 않을까? 궁사랑은? 궁소랑 산소랑 나트륨이나 물을 섞은 거예요. 나쁘지 않네. 아쉽네. 입이 똑바로 안 익었지? 네? 입이 똑바로 안 익었지? 네. 음식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사용하면 안 된다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쉬워요. 얘도 선생님이 진짜 저번에 하나 그거 쉽다고 안 냈잖아. 걔처럼 얘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은. 자, humans have used borax for more than 4,000 years. 인간들은 사용해왔습니다. 궁사를요, for more than 4,000 years. 4,000년 넘게. Since the 1800s, 1800년대 이후로 그것은 궁사는 has been mined. 채굴되었어. 어디 근처에서?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라는 곳에서 채굴되었대. Dirt cheap. Borax has many industrial uses, but in the home it is used as a natural laundry cleaning booster. Dirt cheap. Dirt cheap. Dirt cheap. 먼지. 싼. 싼 먼지. 먼지 싼. 뭐야? 싼 먼지. 먼지야 사봐. 일단 문사 부분이요. 덜트는 우리말에서 개의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개. 무슨 개요? 네. 개. 멍멍 개 말고. 그 개 많다고 이런 거. 어. 그 개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물결이. 그것이 개싸기 때문에. 우리 좀 교양 있는 말로 하면 꽤입니다. 꽤. 교양 있게 갑시다. 좀 교양 없으면 갭니다. 교양 있으면 꽤입니다. 붕사가 꽤나 싸기 때문에 붕사는요 has many industrial use, 많은 산업적인 사용을 가지고 있대.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나 in the home, 집에서는 궁사는 사용된대. 뭐로써? Natural Laundry Cleaning Booster. 천연 세탁 촉진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 아니 그냥 천연 세탁 촉진제라고 해서 가라고. 그리고 Multi-Purpose Cleaner, 다목적 세정제. 그리고 Fungicide. 자, Fungicide 잘 보면 입니다. 자, 요 단어는 우리가 어디서 봤어? 펑거스. 뭐야? 펑거스. 뭐야? 세상에. 진이었어. 펑거스.
이 inside는 어디서 들어봤어? 너네들이 자주 보는 단어 중에 inside라는 단어가 있다. suicide요? suicide 뭐야? 자살. 자살. 즉 죽이는 거네, 그렇죠? 곰팡이를 죽이는 거 뭐야? 여섯 글자로 하면 되겠네. 곰팡이 죽이는 거. 곰팡이? 제거제. 곰팡이 제거제. 그렇죠. 펑거사이드는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그래서 자, 어비사이드 이번엔 어브의 사이드가 붙었네. 그럼 얘는 뭐 죽이는 걸까? 어브. 어브, 풀. 풀 죽이는 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제초제. 그리고 disinfectant. 소독제. 어떻게 알았어? 나와있어. 좋아요. 소독제로도 쓰인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분리시켜봐. 알겠지? 분리가 될 확률이 너무 높거든? 분리가 안 되면 줄 거야, 얘처럼. 분리를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어디에 걸려? 아, 근데 물론 분리를 해도. 분리를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Off-white. Off-white 뭐야? 하얀색이 나온 거. 회색의. Odorless. 태풍물. 아 아니네. 너네 이 오도어 어디서 주웠어요? 당신들 둘 오도 어디서 쓰요? 저도 안 써. 화장품이랑 향수에 쓰이는 단어잖아요. 오돌. 냄새입니다. 냄새. 냄새가 없고 알칼라인. 알칼라인. 알칼리. 알칼리 썼네요. 회색이고 냄새가 없고 알칼리성인 동사결정은 can be mixed, 섞일 수 있대. 뭐랑 섞일 수 있어? 다른 세정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제. 그렇죠. 세정 요원이니까 세정 되겠죠. For added power, 더 강해진 파워를 위해서 합쳐질 수 있대. 일단 얘 맞고요. 얘 맞고요. Although you certainly wouldn't want to eat it, 비록 너가 확실히 먹을 것을 원하진 않을지라도 그것을 동사 먹고 싶어? 곰팡이 죽이고 생각할 때 쓰는데 먹고 싶은 사람? 없죠. Borax is relatively safe. 비교적 안전하고 is quite effective. 꽤나 효과적이네. Without being toxic. 독성을 유발하지 않고서. It is useful in a lot of the way that baking soda is. 그것은, 동사는 유용하네. In a lot of way, 다양한 방식으로. 베이킹 소다가 그러고 베이킹 소다가 그러하듯이 다시 보자. 고기 안 사줘요. 맞아. 고기 첫 인사가 끝난 건 바로 고기가? 아니 고기 먹으래요. 노쇼했어요. 니네가 안 나타난 거 아니야? 여름방학 때 안 사주면 삐질 거예요. 멋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유용하대. 봉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용하대. 베이킹 소다가 그러하듯이. 승원아 아니다 이소라 누구 시킬까? 그럼 이소리 시킬게요. 이제 전치사야 관계대명사의 뒷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선택했네요. 완전해, 불완전해. 뭐가 빠졌는데? 이슨데? 부어. 뭐냐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네. 경계되는 거. 오, 뒷문장이 불완전해? 네. 승원아, 뒷문장 불완전해? 정말 불완전한데. 빨리 다리 앞으로 다시 넣어. 불완전해, 안 완전해? 정말 불완전한데. 왜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않아. 응. 에킹스가 이제 끝나지. 이게 아니에요? 나 불완전해, 완전해요? 완전한 눈치. 완전한 눈치는 뭐야? 아이, 알았다. 아까 잘 대답했으면서. 내가 해석을 베이킹 소다와 그러하듯이라고 했잖아. 베이킹 소다가 유용하듯이. 동사도 유용하다입니다. 대동사예요. 왜냐고? 해석을 해보니까 베이킹 소다는 이상하다. 베이킹 소다가 그러하듯이 동사도 유용하다입니다. 그러면 뒷문장 완전한 상태 내게 관계 부사 대용이겠네요. 그러면. 왜 how 안 쓰고 됐었어? 아. 선행사 the way니까 how 써야 되는데 왜 how 안 쓰고 됐었어? 네, the way how가 안 돼요. the way가 나와 있으면 여기 how를 못 써요. the way how가 안 됩니다. 그러나 it is stronger and disinfects more. 그것은 동사는 더 강력하네. 그리고 disinfects 뭐하대? 뭐한대 disinfects? disinfectant가 소독제라며. 그럼 disinfects는 뭐야? 소독이래. 더 잘 소독한대. So it is good for mold. 그것은 좋아. 뭐에게 있어서? 몰드. 곰팡이에게 있어서 좋아. 그리고 mildew, 흰 곰팡이에게 있어서 좋아. 혹은 더 깊은 얼룩에 있어서도 좋대. 집에 베이킹 소다 하나씩은 다 있죠? 어? 부모님들 청소할 때 베이킹 소다 쓰잖아. 혹은 세탁할 때 쓰거나 아니면 과일 닦을 때 쓰거나. 그쵸? 근데 걔네들보다 더 강력하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더 좋대. In general, 일반적으로 use, 사용하래. 명령문이네요. 베이킹 소다를 먼저 사용하고 동사를 사용하래. 오직 무슨 상황일 때만? Something stronger is needed.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동사를 쓰래. 왜? 동사가 더 강력하니까. 베이킹 소다 먼저 쓰고 동사를 나중에 쓰래. 성상현아, 이거 외열은 무슨 외열이야? 네? 시츄에이션을 풀어주는 관계 부사네요. 이번에 2학년에서 진짜 유사한 걸 물어봤어요. 딱 요런 형태였어. 시험 문제에서 요런 식으로 막 나왔어. 시험 문제에서 문법적으로 틀리라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나왔어. 무슨 무슨 thing으로 끝나는 애들은 예외적으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요. Something stronger입니다. 그래서 It will enable you to get even stubborn stained clean without resorting to toxic chemicals. 그것은 가능하게 할 거래. 너가 to get even stubborn stains clean 뭐 하도록?
너가 뭐 하도록? 무슨 얼룩? 더? 스타번 고집 센 이잖아 그치? 안 지워지는 얼룩이 고집이 센 거면 뭐야? 안 지워지는 거네. 더 안 지워지는 얼룩들을 청소할 수 있게 만들 거래. Without resorting to toxic chemicals. 이소라 나랑 한 거네. 자, without ing는 뭐뭐 하지 않고서야. Without resorting to toxic chemicals. 해석해봐. Without 없이 어 뭐 하지 않고서 유독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오 성원아 resort to는 뭐야? resort to가 불주아 대주아 뭐? resort to 의존하다잖아. Depend on, rely on, count on, turn to, resort to. 의존하지 않고서 독성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고서 더 강한 얼룩을 제거할 수 있게 할 거래. 풍산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대. 어디에? It might get into food. 음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곳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대. 그리고 그것은 should be safely stored.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만 한데. 자, 어디 밖으로? The reach of children and pets. 어린이와 애완동물이 도달할 수 있는 곳 밖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만 한대. 답은 4번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